같은 마음일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 가서 기억에 남는 맛 아, 네. 진짜 이거는 인생 맛이었다 하는 거 뭐 없으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갔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싱가포르 현지 음식이 잘 안 맞아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등장한 음식이 있었으니 칠리 크랩. 네, 싱가포르 칠리 크랩이었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거기 국물에 밥 싹싹 비벼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거 꼭 한번 다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제가 바로 칠리 크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방콕에서 먹었거든요. 약간 싱가포르 거랑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도 그것만 보면은 아 결혼 초기에 결혼하자마자 가서 정말 애틋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생각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저는 특히 그 맛집을 갈 때 우리가 왜 여행 책자에 나온 맛집이 있고 현지인들이 간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컬 푸드라는 데를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플도 있는데 현지인들이 그 평가를 매긴 그런 어플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신랑이랑 같이 그 현지에서 현지 음식 중에 이제 그 똠양꿍을 먹었는데 현지인이 운영하는 동남아 음식이에요. 네, 동남아 음식인데 진짜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만든대요. 근데 저는 사실 똠양꿍이 좀 시큼하고 매큼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먹고 정말 인생 똠양꿍을 만났다고 해야 되나? 너무 호주에서. 맛있었어요. 진짜. 저도 그런 음식 앱을 이용해서 대학생 때 그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배낭여행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 대학생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쫄쫄 굶으면서 길거리 음식 먹다가 네. 아낀 돈으로 앱에서 찾아서 프랑스에서 그 달팽이 요리하는 에스칼로프예요. 그게 맛도 맛있었지만 그 쫄쫄 굶다가 먹은 거라서 지금도 그 맛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진짜 맛있었겠다. 사실 해외에서 음식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저는 독일 월드컵 출장 갔을 때 사실은 그 소세지나 그런 빵 같은 게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랑 가니까 계속 한식당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독일을 생각하면 맛에 대해서는 별로 인상이 그렇게 좋게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해외에서 먹은 맛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독일을 생각하면